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바람나세요? 우리 그 주간반의 유일한 꼬신 분이 안 오셔서 제가. 안 오셔서 제가 뭔 일 있으신가 했네. 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의사표시죠. 1번 보시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개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몰랐으면 뭐가 되죠? 착오가 되는 거죠.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오, 맞는 점이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말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and 뭐여야 되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법조항의 전부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죠. 3번. 비진입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이렇게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판례입니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어요.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피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뒤 밑에 설명이 나와있지만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이죠.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사례 가지고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으면, 이게 뭐죠? 통정어휘 표시죠. 따라서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따라서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죠.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서 기억해 두셔야죠.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오네요. 니은번. 갑은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디귿번.
을이 선의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병명위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1번 위 디귿의 경우 선의 병이 악의 정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정명위로 소유권을 해주었다면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차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차고입니다. 차고에 대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개념에선 주의하실 것은 첫째,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동계차고죠. 동계차고의 경우에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차고가 중요 부분이어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첫째,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요. 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테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과실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중과실이 존재하면, 아니,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차고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해제된 후에도 차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하죠? 가능하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정도가 차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3번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죠. 다음 중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X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중요 부분이어도 취소할 수 없으니까 X가 되는 거죠. 2번 동계착오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일체 고려되지 않는다. X죠.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X고요.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5번 동기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옵니다. 또는이죠.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표시만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 사기.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데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대해서는 기망이 존재해야 되죠. 유의하실 것은 고지해 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망은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기가 기망에 대한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위법은 법에 위반된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되죠.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요. 고의해야 되는데 이 고의는 2단의 고의다. 따라서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강박이죠.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일단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는데 이 강박의 위법성은 둘로 나뉘죠. 만약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거죠.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만약에 돈을 받기 위해서 뭐 때려주겠다, 살해를 협박했다면 행위나 수단이 위법하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반대로 행위와 수단이 정당하다. 예를 들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했다면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죠. 세 번째 고의여야 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효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취소를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의 사자라면 또는 피용자 직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죠. 4번. 기망이, 아, 틀린 걸 쳤습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산 의사표시는 그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죠. 어디 있나요? 여기죠.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계착오라도 무방하고요. 상관없는 거죠. 4번.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2단에 고의해야 되거든요.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뭐예요? 2단계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경제적 손해는 필요 없어요. 경제적 손해는 뭐에서 필요한 거죠? 착오에서 요구되는 거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층이 경합한다. 옵니다. 일단 흠이 있는데도 이를 속였다. 사기고요. 또 목적물에 대한 흠, 그럼 물건의 하자니까 뭐가 될 수도 있죠? 담보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사기의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5번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박을 하려는 고의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맞죠? 이것도 2단의 고의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심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죠. 2번. 강박행위는 장차 해악이 초래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악은 비재산적 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3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완전히 박탈됐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4번. 강박행위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자, 여기서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주관적이어도 뭐요? 충분하다는 말은 일반인 입장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표우자 입장에서만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5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입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은 행위나 수단으로서 뭐예요? 정당한데 이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 할 수가 없다는 질문은 정확히 맞네요. 6번은 의사표 효력 발생이죠. 문제만 간단히 풀어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번 도달의 개념이네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뭐냐?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요. 3번 매매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어요. 그럼 이 효과가 뭐죠? 발생하고요. 특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시송달을 언제 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 공시송달함으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음이 추정이 되려면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되죠.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포함적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우리 수업시에 그냥 이런 것들을 뭐로 했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다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통상의 의사표시를 직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포함적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2번, 포함적 의사표시는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3번, 우리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이는 포함적 의사표시 이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 당했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별말 없이 이행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 포함된 거죠? 추인하겠다는 뜻이 포함됐다.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인 거죠. 4번,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와의 의사표시 성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별말 없이 이행하면 추인이 되니까, 이행하면서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한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역시 이의 보류로서 주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그 행위 속에는 내가 주차료를 내겠다는 의사가 뭐가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이의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이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전형적 사례죠.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따라서 이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하죠? 유효하니까.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앤드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2번
을의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과실이 있다면 뭐죠? 무효죠. 무효. 그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다. 과실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답은 2번이네. 3번. 잠깐만요. 주석하면 되지. 잘못했구나. 그죠? 과실 없이 몰랐다면. 저처럼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죠? 무과실이고, 거기다가 뭐죠? 선이죠. 그럼 뭐죠? 유효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럼 뭐죠?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얘기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죄송합니다.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기여한 유효함으로 X입니다. 악이면 무효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은 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죠. 그러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9번이죠.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름 뭐죠?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죠. 2번 반복적이고요.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이러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강요라는 말은 강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에 따라 제출됐다는 말은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누가 시켰죠? 상대방이 뭐 했습니까? 시켰으니까 상대방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악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효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죠.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이에 의한 의원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의 적용이 없다. 맞는 점이고 5번 주식 인수 청약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점이죠. 10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이죠. 자, 우리 통정어의 표시와 진연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례로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을 인하여 교직원 명의를 빌어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의 이름으로 뭘 받은 거죠? 대출을 받은 거죠.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 차용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X입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유료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여해 주었으므로 예금을 안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이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의사표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5번,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의 증권 직원이 증권 투자는 고객의 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해 줬어요. 그러면 보장해 줄 마음도 없으면서 보장해 줬고 알면서 그런 거니까 이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도 알고 있죠. 상대방이 스스로 부탁했죠. 따라서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질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번은 대리권 남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은행 지점장은 명백히 뭐죠?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기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하는 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은 진이한 의사표시 관한 민법규정을 뭐하죠? 유추 적용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대리권 남용으로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옛날에 그 명성그룹 사건이었습니다. 11번이죠. 통종 허위표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통정 허위 표시란 뭐냐? 상대방과 통정하여 짜고 하는 진이 아닌 거짓 의사 표시를 말하고요. 2번,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죠?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으니까 선의 제3자에게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설명을 안 들었는데 만약에 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K가 있다면 K도 갑과 을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을에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좁히시킨 사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통정 허위 표시를 사해 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3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죠. 약속원 발행 행위는 정형적인 통정 허위 표시고요. 5번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그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했어요. 그럼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죠. 그죠? 실제로 살 마음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정어입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근데 만약에 조심할 것은,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진짜로 임대차 계약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진짜로 들어와 산다면 그거는 통정어입 표시가 아니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정어입 표시인 이유는 뭐예요? 둘이 짜고 거짓으로 외관만 만들었기 때문에 통정어입 표시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12번입니다. 갑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을이 상대방 병가 통정하여 허위 표시라 했다. 이 경우의 효과로서 옳은 것은인데 일단 대리인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면 그냥 무효인 거죠. 그냥 우리가 취소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배우죠. 그렇지만 무효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면 3번 갑을병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해가는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뭘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죠. 물론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 병이 선의로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1번입니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죠. 2번 갑뿐만 아니라 을도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죠.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가 있죠. 3번 갑은 을가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오죠? 뒤에 하겠지만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4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은 스스로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5번 갑을 간에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제3자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14번입니다. 가장 매매 외형을 신뢰한 선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된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제3자로서 보호되려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죠? 제3자거든요. 따라서 1번 가장 매매 기한 아니 2번 가장 전세권에 기한 물권의 양수인이나 2번 대금채권의 양수인이나 또 압류채권자는 다시 매수한 사람이나 2, 3, 4, 5번은 다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다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거든요. 근데 1번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충분권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자체를 회복할 방법은 없고요.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 누구냐면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을 말하고요. 이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를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뒤 을은 벽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이라고 하죠. 갑이 을에게 실제하고 싶은 것은 증여인데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거의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숨어있는 행위라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은닉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하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을 보시면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인 거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이미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이죠.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네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3번 갑이 비진이 표시로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5죠. 지의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오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죠.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부터 차고가 나오는데요.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